안녕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또 운동을 가려고, 산책을 가려고 일어났고요. 지금은 8시 반. 8시쯤 일어나면 한 30분은 핸드폰 하고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하다가, 날이랑 밖에 구경 좀 하다가,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아침이 여유롭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어제 산이 버즈 프로도 챙겼고요. 하늘색과 핑크색의 하나도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로 이걸로 노래를 들으면서 갈 겁니다. 좋다. 음질 진짜 짱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씻고 왔고요. 밥을 먹을 겁니다. 먹으면서 수험표를 찾아보려고. 표고버섯 볶음밥. 유통기한이 좀 지나긴 했는데 냉동이어서 그냥 먹었고요. 계란 올리고 소세지랑 동그랑땡. 그러면 빨리 먹고 TV 좀 보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많이 했는데도 아직 12시도 안 됐네. 11시 35분. 이렇게 차를 타왔습니다. 뚜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열기도 안 나가고. 이거는 세진이가 준꿀 홍차? 홍차 꿀? 꿀 홍차. 차게 먹어도 맛있고,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도밍고였나? 도망고였나? 이름을 모르겠네. 뭔가 설탕에 넣고 싶은 맛이다. 아. 이렇게 여유 즐길 시간이 없네요. 빨리 놀아야 되네. 그래도 빨래를 바로 넣는 건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넣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건강검진 받았던 건데 결과표가 이렇게 우편으로 왔어요. 이걸 한번 봐보려고. 정상? 비? 일반 질환? 정상은 아닌가 보네. 그래도 고혈압 당뇨는 없다. 비만 의심 아니고 비만 봤는데. 비만 의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의심? 누가 봐도 비만인데.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해달라고. 신장 기능? 왜? 나 신장 기능 안 좋은가? 신장 기능 괜찮은데? 크레아티닌, 신서구체 여과율. 괜찮은데 왜 그러지? 요단백이 좀 있구나. 심뇌혈관 나이 25세. 10년 이내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 0.1%. 심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심근경색을 포괄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건강 관련 요인, 체중, 위험.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압니다, 이거는. 신체 활동을 하래요. 근데 나 요단백이 뭐지? 신장 기능이 좀 이상한가 보네. 검색해보자. 건강을 내가 챙겨야지. 믹스커피? 당을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기름진 거를 덜, 피곤해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대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거나,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열이 많이 났거나, 방광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장이 합병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식단에서 단백질을 줄이고 소금 양을 줄여라. 저염식과 저단백?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때 진짜 피곤하긴 했지. 뭐 근데 이 정도는 퇴사하고 괜찮아졌을 것 같은데? 검사 다시 해봐야겠다. 저염식, 저단백을 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음주를 줄여라. 오케이. 쉽진 않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등치가 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제일 무서운데 조심해야겠죠? 단것좀 줄이고 뭔가 액상과당을 줄여야 될것 같은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서 이번에 퇴사 이 기간 동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카페를 자주 갈것 같은데 뭐 편집하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게뭐 리얼 자몽티라든지 유자차라든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휘핑크림 완전 잔뜩 올라간 막 돼지 스무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먹고 싶고 딸기 치즈 케이크 프라페 막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런 걸 먹으면 곧아 당뇨에 걸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 그래도 좀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몇번 해봤는데 너무 맛이 없고 무슨 맛을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액상과당 또 줄이고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도 콜라랑 사이다 되게 많이 줄이고
콜라 먹을 일 있으면 웬만하면 제로 콜라 먹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카페, 저는 카페가 제일 문제예요. 맛있다. 빨리. 언니 빨래 넣는 거 구경할 거야? 자, 이제 슬슬 갈 건데요. 공부할 거랑 편집할 거를 좀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충전기, 볼펜,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 패드도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다이어리. 제일 중요한 맥북을 챙기고요. 네, 이거 맥북 거치대. 새로 산 건데, 오메이 거. 이거 좋더라고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핸드폰이랑 프로까지 챙기면 준비 끝. 아, 스쿠터 키 어딨지? 은근히 또 짐이 많네.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액상과당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카페인이 안 맞을 수가 있나? 편두통이 오고 눈 쪽이 엄청 아파요. 그리고 좀 어지럽고 오한도 있고 손발도 차갑고 저 카페인이 너무 안 맞는데? 나는 커피를 먹을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아, 좀 먹어볼려 했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지금도 좀 춥고 오한이 있어가지고 온수매트 완전 세게 틀어놓고 좀 누워있다가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보일러도 틀어놨어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카페인은 최대한 피하는 걸로.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되네요. 카레를 해먹을 겁니다. 아, 뜨거 뜨거 뜨거라. 밥이 없다요. 엄청 배고팠어? 여기서 이렇게 먹어. 아까도 먹었는데. 마켓컬리에서 시켰던 체담 카레를 데워왔고요. 어? 냄새 짱 좋다. 아무래도 새싹 카레니까 좀 살이 덜 찌지 않을까? 왜 이렇게 누룽지 같지? 손 좀 다쳤어. 소독하긴 했는데. 뭐야, 진짜 쟁여놔야겠다. 너무 맛있네. 밥이 다 돼서 밥 소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죠? 밥이 잘 됐나? 현미가 왜 이렇게 굴러다니지? 물 조절을 잘못했나? 딱 두 컵 했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소분 용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김이 빠질 수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워 먹을 때 처음 한 그 밥맛으로 먹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햇반처럼 데워 먹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햇반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밥을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해먹기는 너무 귀찮고 약간 식혀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는 편입니다. 카페인 때문에 엄청 해롱해롱 하다가 지금 막 팔도 저리고 무릎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글씨를 못 쓰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친구랑 엄청 수다를 떨었더니 거의 지금 새벽 1시가 되었어. 아까 해론 거라서 못 뜯은 택배가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뜯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어떡해, 너무 귀여워. 토끼랑 곰돌이 친구. 요 위에는 뭐지 이거? 아보카도인가? 오르노르에서 가방을 하나 샀어요. 산책할 때도 쓸 것 같고 그냥 여러모로 좀 써보려고. 귀엽다 포장. 선물로도 너무 좋겠다. 뭐야, 이런 귀여운 스티커도 줘. 오르노르 곰돌이랑 토끼 친구. 귀엽다, 이 다이어리 붙여야지. 짠. 나 무슨 색 샀지? 어쨌든 이런 복주머니를 샀는데 이렇게 이렇게 팔에다가 걸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완전 귀엽죠? 생각보다 큰데? 뭔가 어디 놀러 갈 때 이렇게만 들고 가면 완전 귀엽겠다. 이 가방도 뜯어봤고 그러면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켜서 백수 퇴사 브이로그 마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노래 있지 않나? 카페인 때문인 건가? 1시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좀 유독 셌나? 막 라떼나 이런 거 먹었을 땐 또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웽. 웽. 나링이. 나링이. 유통기한 지난 모르고 그냥 먹어. 안 좋아 안 좋아. 앉아 앉아 나가. 잊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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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무드등도 못 켜고 있어요. 저희 집 무드등이 그 스마트 콘센트라고 해서 시간 되면 꺼지고 켜지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지금 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기술의 역행입니까? 밀크티랑 워닝 두부 그리고 시지프스 보면서 먹을 겁니다. 여유로운 아침 시간.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 오후용 차. 와 대박. 진짜 맛있다. 갑자기 따뜻한 거 먹으니까 졸리네. 귀여운 고양이. 집안일을 너무 오래 했더니 늦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방 들고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운동 오르막 플러스 계단 루트로 가려고 합니다. 아이유 노래가 나와서 전곡 스밍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청량하고 엄청 봄 느낌.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하는구나. 5번은 여기서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아씨 왜 벌써 힘들어. 아, 너무 덥고 힘들다. 역시 계단은 가성비는 너무 짱. 조금 돌다가 내려갈게요. 아 힘들다. 씻고 왔고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밥을 뭐 먹지? 아 밥 먹는 거 너무 귀찮아. 조금 맛있는 거 먹을까? 바로 간장 막창 볶음밥 먹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돼지 냄새가 나는 맛있는 볶음밥이에요. 아, 맛있겠다. 오늘은 특집. 어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하지? 집에 왔고요. 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 피곤해. 역시 다이어트와 운동, 공부, 편집 쉽지 않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퇴사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일단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싹 훑고 그러고 내일 시험 보러 가면 될 것 같아요. 퇴사 브이로그인데 뭔가 여유로운 듯 여유롭지 않은 그런 느낌? 주먹밥 두 개를 먹을 겁니다. 지금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있고요. 이쪽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골목식당을 틀어놔서 저걸 보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짜장 닭갈비? 맛있을까? 이거는 비비고 주먹밥인데 냄새가 두 개 섞였어요. 이거는 김치 치즈 볶음밥, 이거는 버터 장조림 주먹밥. 일단 치즈가 굳기 때문에 저는 치즈를 먼저 먹어요. 하나도 안 녹았잖아. 아니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치즈가 잘 안 녹더라고요. 겉에는 바삭해져서 맛있는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이것 보세요. 이게 뭐야. 대충 공부를 하고 왔고 이제 진짜 졸려요. 오늘 5시 반에 일어났더니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내일 90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기에는 지금 엄청 이른 시간이긴 한데 지금 아직 10시밖에 안 돼가지고 어쨌든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